자, 봉지라면 점유율 탑 20입니다. 내일은 과연 뭐가 될지. 자,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 알 법한데 다시 봐도 재밌는 것부터 가도록 할게요. 2016년 1월 기준 그레이트 보경 컴퍼니가 자, 준비한 봉지라면 점유율입니다. 첫 번째로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차이는 면이 다릅니다. 봉지라면은 면이 굵고 밀가루 함량이 높지만 컵라면은 뜨거운 물로만 면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늘고 밀가루 대신 감자나 옥수수 등의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용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스프가 다릅니다. 컵라면의 스프가 봉지라면보다 더 진한 편인데요. 왜냐하면 컵라면은 밖에서 먹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심심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프를 진하게 만들었고요.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감당해도 용기가 필요해서 단열 효과가 높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발포스티롤이라는 스티로폼을 사용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시는 분들 계신데 돌리면 화학성분이 나오니 돌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양은 냄비 2,000원짜리 그거 씁시다. 웬만하면 그래서 컵라면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아 뭐야, 일단은 여러분들 탑10 정했고요. 그 번에 있는 라면들 전했어요. 번에는 여러분들 10개입니다 10개 종류인데 오뚜기 스낵면 오뚜기 스낵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셔 먹었을 때 제일 맛있어요. 라면 중에 가장 기본 라면이다.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면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권고한다. 건더기 스프가 없고 분말 스프만이 있어 가격이 다른 라면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다. 간단하게 먹기에 최고의 라면이다. 이 오뚜기 스낵면 같은 경우는 부셔 먹기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 안 쎄. 이게 이질감이 없어. 예전에 타 라면 중에서 김치라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확실히 스프가 너무 쎘고 오뚜기 스낵면은 뭘까요? 이 스프가 너무 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약간 간식에 들어갈 만한 약간 짭짤한 뭔가 조미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근데 요즘 이거 파니? 이 사진 이거 실화니? 스낵면 나오니? 나오는지 몰랐네요. 예, 자 스낵면 부셔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이걸 내 친구 종현이 제 불화친구 종현이가 사면은 진짜 나 한 입만 줘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나 한 입만. 그리고 크게도 친구끼리는 크게도 안 부셔 먹어. 크게 부시면 너무 뭉태기로 가져가니까 손에다가 타살타살 그러니까 이렇게 주죠 여러분들. 손에다가 타살타살 뿌려가지고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먹었을 때 280원이었어요 자 농심 육개장. 야 근데 농심 나왔죠? 농심 큰 튀김 우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농심 나왔는데요. 육개장은 여러분들 근데 컵라면 육개장이 질리긴 해요. 다른 제품들은 봉지라면이 인기가 있어 컵라면이 나왔지만 이 제품은 특이하게 컵라면이 인기가 끌어 봉지라면은 나온 케이스이다. 사발면의 맛을 기대하고 먹으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사발면에 비해 조금 진하고 매콤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이다. 육개장에 컵라면이 맛있었던 이유는 이 면이 그러니까 가격이 싼데 면이 부들부들거리고 다른 거는 4분이 걸리는데 이 육개장만 2분 30초 만에 익어버려요. 그리고 면에 이 특이한 맛이 있어. 가는데 뭔가 더 맛있어. 역시 농심입니다 여러분들. 아 맛있어요. 그리고 부셔먹어도 맛있어. 문제는 부셔먹어도 맛있어. 부셔먹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난 신라면이 생각하는데 이 육개장면도 얇은데 이 바삭함이 살아있어. 아니 바삭함이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과자들 넘어섰어요. 부셔먹었을 때 부셔서도 진짜 많이 먹었었고요. 이 육개장 컵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봉지지만 컵라면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벌이 있었죠. 도시락이라고 어머니가 앞치마를 하고 약간 머리에 위생두건을 하고 그 끓여주는 그 네모박스의 도시락이랑 라이벌이긴 했는데 가볍게 농심에 육개장이 약간 붙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와우! 농심! 큰 김치! 큰 김치! 큰 튀김 우동이 나왔어? 이거 인기 많은가 보다? 신제품이나 손안에 못 들어갔지만 분명 상품성은 뛰어나다. 큰 김치가 가득 들어있어 입을 즐겁게 했으며 큰 튀김 우동 튀김이 다른 제품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 입을 즐기게 한다. 아 이건 번외예요 여러분들. 번외 번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삭아삭하고 바삭바삭한 게 컵라면 시장을 충분히 위협하고 심지어 1등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고 내가 쓴거 티나냐? 난 농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아 무파마 요것은 부숴 먹으면 안되는 라면이야.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는 부숴 먹으면 안돼. 예를 들어서 형이 있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개념없이 무파마를 부숴 먹었다. 뒤통수 나가죠. 너 미쳤냐? 무파마를 부숴 먹어? 무파마는 무조건 끓여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무가 있어요. 무파마는 파가 크게 또 들어있고요. 난 진짜 파를 누가 송송 썰어서 넣어준 줄 알았어. 그리고 씨피는 무가 들어있어요. 씨피는 무 아삭하게 무 말랭이처럼 들어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좀 있었고요. 국물이 엄청 시원하죠. 다른 라면의 건더기 스프에 비해 건더기가 큼직하게 썰어져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파마의 뜻은 무파 마늘이란 뜻이다. 국물이 깔끔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하는 제품이다. 또한 해장용으로 괜찮은 것 같다. 자, 번외편입니다. 오뚜기 참깨라면 나 이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깨라면이 난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안 먹어봤어. 편의점에서 봤는데 사실 이 제품은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으로 유명하다. 이게 만약 컵라면 순이라면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PC방에 가면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이 끌리는 것은 사실이다. 참깨와 계란, 참기름이 들어가 고소한 점이 장점이다. 나 이거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세대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컵라면 중에 새우탕이라고 있어. 새우탕이라는 라면은 클라이막스가 과자계의 약간 카라멜 콩과 땅콩. 새우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먹고 밑에 긁으면 새우 건더기랑 미역이랑 존나 걸려서 입에 들어와. 이게 카라멜 콩과 땅콩에 과자를 먹고 밑에 약간 땅콩이 남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 마지막에 먹고 밑에 싹 긁어서 스무스하게 진짜 미역이랑 라면 남은 면발이라는 게 겹치면서 새우 다리에 끼면서 한 번에 진짜 퍼지는 그 맛. 갑자기 내가 새우탕만은 얘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때는 그걸 많이 먹었었어요. 내 때는 그걸 훨씬 많이 먹었었죠. 자, 그래도 농심. 와, 오짬 나네요. 오짬. 와, 역시 또 농심이네요. 아무 짬뽕계의 선두주자일 것이다. 라면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오징어 어딘지 잘 모르는 제품. 하지만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런지 죽음을 맛은 시원하고 얼큰하다. 적당히 맵고 맛있어. 가끔씩 한번 먹을만하다. 오짬이 내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신라면과 너구리 짜파게티의 이 삼파전을 깬 이거 원피스로 따지면 약간 후지토라 포지션. 새로운 대장 느낌이 좀 나요. 예. 이게 진짜 신라면이 아카이누라면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약간 짜파게티와 진짜 너구리가 약간 양쪽 사이드인데 이거 좀 아니야? 이거 좀 아니야? 아니란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노인적이랍니다. 이건 아니란 건 합니다. 근데 오징어 짬뽕 나왔을 때 인기 진짜 많았고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내가 원래 신라면 외길 인생인데 아 이거는 입에 손 대게 되더라고요. 김치에 싸서 많이 먹었던 기억. 부셔먹는 건 비추해드립니다. 확실한 거는. 야 이거 누가 오늘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버지가 풀무원에서 일하시나? 나 이거 처음 봤는데? 뭐야 이거? 번외편이에요. 탑10 아니에요. 이건 탑10은 이제 금방 나와요. 풀무원 꽃게 짬뽕. 아 이거 어제 번외편이니까 사실 이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라면 탑11에 선정될 만큼 매니아 사이에서 유명하다. 풀무원에서 만들어서 깨끗한 풀무원이 그렇죠. 약간 야채랑 콩나물. 난 풀무원 하면 콩나물밖에 생각이 안 나. 어? 그래서 나는 풀무원을 그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어. 아 우리 엄마가 콩나물만 해줘가지고 직접 키워가지고 아우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다른 라면보다 몸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한다. 꽃게가 들어있어. 얼큰하고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꽃게 다리가 들어있진 절대 않을 것 같죠? 예. 와 나왔네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삼양의 불닭볶음면. 볶음면계의 진리. 이 제품과 다른 제품을 섞어 먹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별이다님 감사해요. 큐피 드릴게요. 특히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을 넣고 그 위에 치즈를 얹어 먹는 것이 일품이라고 전해진다. 맛이 다른 제품보다 자극적이어서 맛있게 느껴지며 엄청나게 매워 우유나 다른 맛일 것이 필요하다고 전해진다. 중독성이 있고 자극적이어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게 된다. 제 개인적으로 불닭볶음면 저도 이제 던파 방송을 하면서 2012년도에 이제 먹게 됐어요. 뭐 맵고 맛있고 자극적인 맛이라고 해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불닭볶음면은 매운 게 아니라 짜죠. 예. 제가 여러분들 진짜 거의 미식으로 따지면 진짜 황교익 선생님 약간 하위 호환 보교익인데 사실상 삼양 불닭볶음면은
이게 좀 매운 거 먹는 사람들한테는 맵다는 맛은 아니에요. 솔직히 짜요. 짠맛이 더 센 게 맞아. 나 이걸로 푸파면 다 이길 수 있어. 진짜 거짓말 치고. 진짜 이걸로 푸파면 나 다 데리고 와. 진짜 거짓말 치고. 가처문기? 나 다 데리고 와. 내가 골드 쿠폰도 이긴다. 내가 진짜 이거 골드 쿠폰도 이길 수 있어. 골쿠. 아 근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자. 이게 진짜 좀 매운 거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맵다는 맛보다 꽉 짜다는 맛이 좀 더 커요. 예, 짜다는 맛이 좀 더 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즐겨 먹진 않았어요. 예. 와, 팔도 비빔면 비빔면계 시초 컵라면을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 봉지라면으로 먹으면 맛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3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누적 판매액이 300억에 가까우며 4천만 개 이상 판매 기록을 세웠다. 아이들 간식용으로 적당한 제품이다. 봉지에 있으면 그 맛이 안 나. 내가 보기에는 팔도 비빔면은 그 맛이야. 그 팔도 비빔면은 용기가 종이에요. 인정하시죠? 내가 장담하는데 그 종이와 뜨거운 물이 만나면서 약간 기름에 튀겨진 그 면이 막 만나면서 그 콜라보 됐을 때 그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 예. 봉지도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아침에 국물 있는 거 안 먹고 난 무조건 팔뚝 비빔면을 먹었어요. 팔뚝 비빔면으로 분명히 컵라면 하나로 아까워요. 아니야 아쉬워. 그래서 뭘 먹었냐, 켄터키 프랑크 햄이 있어. 500원에 4개짜리 인정하시죠? 아니 봉지가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3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켄터키 후랑켄인가? 4개 들어있는 500원 4개 들어있는 거 그거를 친구랑 500원씩 해가지고 뿜빠이를 해가지고 그 터치패를 해가지고 2대2로 나눠가지고 먹으면 딱 배가 찼었죠. 이거 먹고 깔끔하게 이게 딱 2교시 때 1교시 끝나고 간 다음에 2교시 때 그리고 이걸 꼭 학교에서 먹다 보면 꼭 한입충들 부들부들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지금도 학교에서 비빔면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입충 새끼들 아우씨.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거의 1인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셔틀이었거든요. 드디어 나왔네요. 탑10입니다 이번부터는 여러분들 2016년 1월 기준으로 인기율이에요. 점유율 2.0, 팔도의 불짬뽕 이연복 선생님이 모델이네요. 최근 짬뽕라면이 유행하면서 만들어진 라면, 이연복 셰프님이 선전하는 만큼 맛은 보장된다고 한다. 진한 사골 국물과 전통 짬뽕이라는 점을 광고하며 실제로도 중국집 짬뽕 맛이 나는 듯하다. 크게 맵지 않아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호불호 없이 인기 있는 제품이다.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팔도 일단 면의 명품이긴 한데 일단 이연복 선생님이 약간 좀 신뢰가 되네요. 예, 신뢰가 되고 나는 오짬을 많이 먹었었는데 10위에는 점유율 2.0으로 팔도 불짬뽕이 올라가 있네요. 와 짜왕 농심 짜왕. 예전에는 동생한테 시킬 때 학교가 일단은 여러분들 형들이 예를 들어 그렇게 있었어. 형이 예를 들어서 중3 형이 학교 갔다 오면은 딱 이렇게 와가지고 컴퓨터를 엄지발가락으로 딱 키면서 야 동생이 있으면은 야 라면 끓여와 였는데 요즘은 그거 한다던데? 짜왕 끓여야 하던데? 저랑 친한 BJ 여러분들 애들은 아시죠? 걔는 동생한테 짜왕 끓여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없었어. 짜왕 내가 그냥 걔 때문에 알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스티니. 네. 대두석은 아니고요 데스티니. 네. 그래서 나는 먹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요즘 라면은 난 솔직히 모르겠어. 요즘 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짜파게티 때도 그랬지만 이 위에 이 건더기 이거 실합니까? 이거 실화예요? 실화는 아니죠. 근데 맛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챙겨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농심이기 때문이죠. 자, 9위에는 그대이네요. 점유율 2.8%고요. 나왔어요.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 5.4. 이 제품을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오... 자 이거 음이 어떻게 됐지?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였나요? 이 제품을 안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내 라면계에 혁신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이 제품과 너구리를 합한 짜파구리! 군대에서 이거랑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콜라보한 뒤에 마지막에 스팸 송송 썰어서 살짝 데쳐 먹으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인정? 인정하실 겁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인정하자. 진짜. 와, 엄청 맛있었어요, 진짜. 아, 진짜로. 짜왕 등 여러 제품들을 위험하고 여러 제품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짜장 계열의 최고봉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판매액은 약 1000억 정도이며 1억 4천만 개 이상 팔렸다. 저거는 위에 거는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밑에 것만 먹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야 보게마 가서 전방 가가지고 마 짜파게티 세 봉지만 사라. 이제 세 개를 끓이셔요. 세 개를 끓이 나 어렸을 때 못 살 때는 세 개를 끓이시고 거기다 국수면발을 넣었어. 우리 집은 우리 집 잘 못 살아가지고 국수면은 미리 데핀 다음에 같이 익을 때 국수면에다가 거기다가 또 국물은 원래 짜파게티가 난 무조건 약간 여러분 난 짜파게티가 어렸을 때 약간 탕처럼 먹는 줄 알았어. 근데 탕이 아니었어. 짜잘하게 먹는 거더만. 근데 우리 집은 약간 좀 국물 있게 해서 거기다 밥까지 비벼먹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와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국물을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저한테 금수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번 달 나비다라든지 예전에 제가 집에 갔다 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수저 말단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니까요. 자 파리요 뭐냐 이거? 삼양라면! 국내 라면의 원조! 1963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공급하였다.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너구리와 총 매출액 3,4등을 다투고 있으며 1000억 이상의 매출과 2억 개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 라면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친구 국성이는 아버지의 실화인데 이거 라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국성이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 쌀 있죠 쌀 대박으로 약간 좀 살짝 볼에다가 라면이랑 바꿔 먹었다고 하더라고. 끓여 먹으면 걸려서 쫓겨나니까 집에서 쫓겨나니까 부셔 먹었다고 했습니다. 부셔 먹었다고. 예. 아 진짜로 이거를 진짜 그냥 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쌀을 한 대박 훔쳐다가 갖다 주고 그때 약간 물물교환식이다 보니까 쌀이 돈이죠. 예. 삼양라면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삼양라면을 이제 가래떡을 넣어서 떡라면으로 상당히 많이 즐기셨었는데 예 조만간 아버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랑 떡라면 좀 먹고 싶네요. 예 점유율 5.8%입니다 6번째 농심 너구리가 나왔어요. 너구리 오동통통 이거밖에 기억이 안나. 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는 라면이다. 큰 다시마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장점이다. 면발이 다른 라면에 비해 굵고 쫄깃하며 국물 맛도 얼큰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 총 판매액이 1000억을 넘었으며 수매량도 1억 5천개가 넘게 팔렸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농심너구리 처음에는 전 다시마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되면서 그 다시마의 맛을 깨달아버렸죠. 이게 라면 하나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약간 입을 깔끔하게 약간 좀 바다의 맛으로 좀 깔끔하게 헹군다고 할까? 다시마를 먹으면은 처음에 일단 다 끓인 다시마를 먹으면은 입안에 약간 바다 내음이 돌면서 입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 깔끔한 입가심을 하고 라면을 먹는 그런 느낌. 처음에는 다시마는 안 먹었어. 근데 먹으면은 맛은 없어. 근데 그냥 스타트를 그걸 먼저 끊죠. 매도 먼저 맞는 게 아프다고 그런 느낌. 자 6위에 6.4%로 농심너구리네요. 농심입니다. 헐 중구형 농심 맛짬뽕이 이렇게 맛있냐? 점유율 7.2% 최근 프리미엄 짬뽕이 유행할 때 농심에서 만든 기대적이다. 다른 라면들과 함께 다른 조리법이 특징이며 조리법대로 만들어야 가장 맛있다고 한다. 오징어 짬뽕보다 블레가 나고 아 블레? 다른 향도 난다. 국물이 다른 제품에 비해 얼큰하고 칼칼하다. 또한 맵다는 느낌이 강하고 해물맛이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언급을 못하겠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짜왕도 그렇고 요즘 나온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랭크 많이 돼있네요.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성탕면 안 나오라 했어요. 그죠? 강부자 선생님이 메인 모델이었던 라면이죠. 농심 안성탕면 왜 안 나왔나 했네요. 점유율 2.7.4% 이 제품 덕분에 지금의 농심이 라면계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말 수프 안에 다른 건더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죠? 안성탕면은 따로 신라면처럼 약간 좀 건더기가 있진 않지만 그 스프 안에 진짜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약간의 파들이 쓸려 있어요. 그것도 아주 미니 파들이. 인정? 인정하실 겁니다. 이게 스프 안에 찾아보면은 먹다 보면은 아니 이게 부셔가지고 스프를 뿌려서 먹다 보면 이빨에 뭐가 껴있어. 봤더니 이게 내가 보기엔 그 스프 안에 그게 있더라고. 파가. 그냥 이게 나는 이게 나 뭐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이빨에 껴서 알았어요. 아 그 미역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농심 안성탕면 7.4% 나와. 역시 농심이네요. 자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제가 농심을 사랑하고 정말 진짜 최고의 제가 신뢰하는 기업이 아프리카 TV고 2위가 농심이지만 진짜 아 농심 어우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짬뽕? 오뚜기의 진짬뽕? 점유율 18.6%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 짬뽕 중에 1등입니다. 크게 맵지 않아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면 면이 쫀득쫀득한 것이 장점이다. 맛짬뽕 불짬뽕과 함께 3대 짬뽕이라 불리며 호불호를 크게 타지 않는다. 작년 가을에 출시되어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다. 그 인기를 직감할 수 있다. 지금 채팅창에 리얼 인정 노인정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 되게 인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건더기가 상당히 풍부하네요. 아 건더기가 생각보다 엄청 풍부하네. 어 면도 약간 칼국수 냄새가 좀 납니다. 3위에 랭크되고 있는 오뚜기 진짬뽕 점유율 8.6%입니다 그 다음 탑2로 넘어가겠습니다. 탑2는 어떻게 될지 나왔어요. 진라면 아쉬웠죠. 오뚜기 진라면 류현진이 광고에 인지도가 증가했다. 순한 맛이 순한 맛과 매운맛 둘 다 맛있으며 매운맛이 순한 맛에 비해 점유율이 조금 더 높다. 면발이 쫄깃하다는 점을 광고에서 부각시키고 있으면 실제로도 타라면보다 쫄깃하다. 맞아 쫄깃한 면발은 있어. 부셔먹는 것보다 무조건 끓여먹는 거 추천하는 그런 라면. 계속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면 1등의 자리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맛있죠? 진라면 면발이 꼬들꼬들해요.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요. 자 1등 과연 뭘까요?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탑10 컨텐츠는 3년 동안 컨텐츠가 걱정이 없어.